호주일 것 같다. 나도 여기 이제 피만 네 한복 때문에 네 나라 가겠다. 뭔가 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새집 냄새 나지 않나? 뭔가 이 새집 중국은 걸릴 것만 같은 그런 냄새 나거든. 몇 층? 26층. 야 이씨 26층에 40만원 어떻게 말이 되는데. 진짜 이 고층이 이 가격인 게 말이 안 되는데. 야 진짜 어떻게 가능한데 그게. 나도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내가 조건을 가서 말해줄게. 아니 그럼. 보증금 5천원이 아니라 500 맞나? 보증금 500에 5천원이잖아. 보증금 500에 월세 30이야 여기가. 아니 걔들 앞에 가면은 한 40만원 정도면은 요 거실만 한 방에 딱 들어간단 말이야. 여기가 한 차 타고 한 20분 좀 넘게 걸리거든. 차가 있으면 여기 한 얼마나 잡나? 아니 방이 3개다. 방이 3개. 근데 여기가 왜 30만원이냐? 여기만 30만원이야. 그러니까 이 집은 이제 1년밖에 못 살아. 오 왜? 이 주인분이 딱 1년만 놓으신다고 해가지고. 아 그래서 싼 거고. 아니면 40만원 정도 해. 솔직히 40만원이라도 괜찮지 않나? 여기 40만원에 관리비는 한 10만원 정도 돼. 아니 저 뷰 한번 보여주면 안 되나? 이거 소리 들려? 뭔 소리야? 귀신 소리. 귀신 소리 같잖아. 어. 이 귀신 소리가 아니고 저쪽에 혹시 문 열어 놓은 거 보이나? 바람 통하는 소리가. 어, 이거 맞바람 치는 소리. 와. 지금 여름인데 여기 덥나 지금? 아니. 하나도 안 덥지. 여기가 지금 뭐 시스템 에어컨이 안 들어간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거든. 필요가 없겠네 이 정도면. 필요가 없다 그냥. 오늘은 이제 비 오고 바람 불고 이래서 시원한 건데 지금으로 봐서는 나는 하나도 안. 내 머리 보이나 혹시? 한복도 지금 날아가겠다 지금. 와, 이 바람 이거 미쳤냐? 바람 측정기 머리카락 촬영 갑니다. 이야 휘날리는 음식 냄새 잘 빠지나? 음식 냄새? 음식 냄새 그냥 문 열어놓으면 후드가 필요 없어. 저거 없애라 되나? 고령이라는 지역이 일단은 되게 대구에서 멀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차를 타면은 한 11km? 내 출퇴근 거리보다 가까워. 일단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신축 느낌. 그냥 여기 신발장 보고 아파트 딱 들어오면은 뭐 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딱 여다지 여다지로 들어가는 이런 수납장까지 정석적인 완전 아파트 스타일이야. 아 근데 이 세입주장에 내가 티나는 거 발견했다. 저기 뒤에 스티커. 그래 이거 약간 하자보수 스티커거든? 이 첫 입주 아파트 들어가면은 할 일이 있어 입주자가. 이 하자보수를 다 찾아줘야 돼. 그래서 1년 동안 살면서 뭐 이런 하자보수 같은 거 적극적으로 뭐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관리실에다가 전화하면은 이제 그거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하자보수가 오거든. 그런 작업들을 좀 해줘야 돼 입주자가. 우리는 그 OS를 들어가다가 우리가 해야 돼.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. 아 진짜? 왜냐면은 그 주인분이 오셔가지고 계속 체크를 할 수는 없잖아. 여기는 작은 방. 작은 방도 창문 진짜 큼직하다. 만약에 내가 딱 여기 혼자 산다 그러면은 여기를 딱 서재로 꾸미는 거지. 서재로 꾸미면서 여기 드레스룸 딱 들어가면서 멋지게 커피 한잔 딱 하면서 문 딱 열어놓고 아 고령 운치 있네 이러면서. 우리 약간 그거 좋아하잖아. 한강뷰 좋아하잖아. 한강뷰. 낙동강 딱 보이거든. 낙동강 보인다고? 이 낙동강 뷰가 딱 보인다고 여기서. 아 여기가 이제 딱 보면은 왼쪽은 작은 방 오른쪽은 안방이거든. 아 방이 세 개네. 방이 세 개야. 안방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아담 사이즈로 괜찮아. 여기 뭐 침대 같은 거 딱 두고 신혼부부들 생활하기 너무 좋지. 그리고 화장실도 두 개라는 거. 오 안방 화장실 입구 쪽에 있고 안방에는 꼭 화장실이 이렇게 샤워부스가 이렇게 돼 있어. 아, 얘 뭐 이거 비닐로도 안 뜨는 거 봐라 이거 막 이거 쓰지도 못하게 돼 있다 이거. 비데도 옵션? 비데도 그냥 기본 옵션이야. 요새는 아파트 딱 들어가면은 안방에는 비데를 기본 옵션으로 준다는 거. 근데 저쪽보다 화장실이 좀 좁긴 좁거든. 그래도 뭐 여기 뭐 샤워부스 있고 뭐.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또 작은 방인데 원래 이제 방이 한 개가 곱방이장에 들어가면 한 개는 또 곱방이장에 안 들어가거든. 근데 여기는 또 코트 걸고 속옷 정리 딱 하고. 사실 여기 뭐 그냥 세 가족 살아도 충분히 그냥 애기방 하나 저기도 애기방 하나 뭐 그리고 부부 침실 하나 네 가족 살아도 돼. 여기가 지금 북쪽이거든. 어. 여기도 뷰 봐라. 물론 보는 거와 같이 뭐가 없어. 뭐가 없는 게 단점인데 홈 플러스 없나? 홈 플러스? 홈마트는 있다. 그래서 여기가 앞에 여기만 딱 고층이고 나머지는 다 이런 단독주택 아니면은 엄청 옛날 아파트들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쾌적해. 뷰가 막히는 게 없어. 여기가 단 하나의 단점. 에어컨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 빼고는 다 좋아 그냥. 이것도 원래 있던 거야? 이거? 이거 원래 있는 거지. 원래 아파트 딱 들어가면은 옛날에는 그 그냥 일반 저런 거 들어갔잖아 옛날에. 그렇지. 뭐 저런 거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잖아. 근데 요새는 이렇게 펜던트 등으로 느낌 있게 들어간다니까. 이쁘네. 주방 보면은 D자 주방. 뭔가 이 D자가 약간 소문자 같긴 하지만 D자 주방이야. 그리고 요새는 이 오븐 그리고 이제 살림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냉장고 막 한 대로 모자라신 분이 계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쪽에 봐봐. 아 여기 메인 냉장고 여기 김치 냉장고 들어가게 딱 두 대 공간 딱 있고. 근데 여기 오면은 뭐 냉장고도 사야 되고 뭐 세탁기도 사야 되고 다 사야 되잖아. 그렇긴 하네.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작은 방으로 못 가는 거야 이제. 아파트에다가 살아야 되는 거지.
그리고 여기 있다 베란다를 공유시켜줄게요. 베란다 보면 베란다 공간도 그냥 널찍해. 세탁기 어디가 있냐? 세탁기 이제 여기 요 자리지. 아 여기 지금 나는 공간이 좀 아쉬운데 요새는 워시타워 많이 쓰는데 워시타워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갖고 그게 좀 아쉬워. 아 이 밑에 세탁기 건조 이렇게 들어가야 그렇지. 되는데 이게 아마 좀 들어가기가 이게 애매할 것 같아. 올릴 수 있나?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빨래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말리든지 뭐 건조대 같은 거 사가지고 아니면은 안방에 가서 말려야 돼. 요거 이제 리모컨으로 이렇게 쭉 내릴 수가 있거든. 오 이게 선풍기야? 저거 이제 팬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려줘. 요새는 1년이라는 게 솔직히 조금 마음이 쓰이긴 한다. 그래 1년 있다가 가야 되니까 그게 좀 문제긴 한데 근데 사람이 1년만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. 왜냐면은 이제 뭐 아파트를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본인이 이제 2025년에 집이 완공이 되는데 그 사이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면은 여기 1년만 있다가 딴 데로 가야 되는 사람들 이런 집이 필요한 거지. 다 모든 집에는 용도가 있고 거기 맞는 사람들이 있어. 사실은 뭐 이런 데는 다음에 아파트로 갈 사람이 살면은 좋아. 그러니까 그냥 짐을 그냥 그대로 옮기면 될 거 아이가. 근데 뭐 그냥 살아도 사실 뭐 원래 이제 내가 투룸 산다는 사람을 아파트에 보낸 적이 제법 있거든. 그런 분들도 그냥 이제 적당히 이제 그 가정 같은 거 사가지고 뭐 나갈 때 버리고 그냥 가신 분도 있어. 자 여기 이제 장점 말해줄게. 여기 왜 와야 되냐. 일단은 가격이 말도 안 돼.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원이야. 그치. 관리비는 10만원이 따로 있긴 해. 그래서 일단 가격이 그냥 40만원 정도만 주면은 원룸 가격에 아파트 25평 살 수 있는 거야. 자, 두 번째 장점. 여기가 먼 거 같지만 성서 3차 산업단지가 생각보다 별로 안 걸려. 한 20분이면 오거든. 자, 장점 세 번째. 뷰 보이나? 낙동강. 이거 내 말해가 뭐 하는데? 이 뷰 내가 말해서 뭐 하는데? 말해 뭐 해? 그리고 또 네 번째. 저기 봐봐. 저기가 강정부 디아크라고 운동할 수 있는 데잖아? 저기를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. 가까워서. 내가 장점을 마구마구 나열을 했지만 단점이 있어. 뭐가 없어. 뭐가 없는데. 마트 뭐 이런 거. 홈플러스는 없어도 홈마트는 있어. 나는 솔직히 그렇게 붐비는 것보다 사실 뭐 이렇게 좀 한산하게 난 좋거든. 나는 오히려 이렇게 그냥 없는 게 나한테는 럭키 비키니 시티야 그냥. 럭키 비키 아니야? 대충 해. 어?